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클래식 Not graduated. 영어로 해주시니까 있어 보입니다. 미스터 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인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음악입니까? 낭만 음악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고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슈트라우스? 거대한 음악들을 작곡했던 사람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요한 슈트라우스는요, 훨씬 더 전에 왈츠의 왕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대중음악 작곡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왈츠가 대중음악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독일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음악가들을 성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꼭 알 슈트라우스 뭐 이렇게 써요. 요한 슈트라우스랑 구분하려고. 슈트라우스 하나밖에 모르는데. 슈트라우스가 사람이었어? 유명한 사람이 음악계에 세 명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왈츠 작곡했던 사람이 아버지도 유명한 작곡가, 아들도 유명한 작곡가. 그래서 요한 슈트라우스 1세, 2세 이런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에서 왈츠 작곡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독일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 귀찮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슈트라우스가 세 명이나 돼가지고. 예. 여기 넘버 3야. 넘버 3. 넘버 3. 슈트라우스 넘버 3. 그렇죠. 이 사람 유명하다는 거죠? 엄청난 작곡가인데 굉장히 또 오래 살아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겪고 나치 정권 끝난 다음에 죽어요. 나치하고 또 스토리가 있겠네. 연결이 좀 되죠. 시대가 그 시대니까. 맞아요. 뭐 작곡했어요? 뭐 하나 내가 알만한 걸 일단 들려줘요. 이걸 딱 들으면 아, 이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거였어? 하는 음악이 하나 있죠. 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니체. 맞아요. 니체 책을 가지고 만든 음악이에요. 못 알아들었을 텐데 무슨 말인지. 박구인 교수한테 해설 들어야 될 텐데 이 양반. 한번 들어보죠. 오. 오. 이야, 스페이스 오디세이. 맞아요. 아주 명장면에 등장합니다. 이야. 팀파니. 둥둥둥. 오, 재능이 있었네. 미안해, 슈트라우스. 몰랐다, 내가. 오. 리하르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영어로는 리차드라고 써요. 오케이. 넘버 3라고 하면 되겠다. 이 인트로가 굉장히 긴데 워낙 많은 영화에도 사용이 되고. 오, 장엄한 음악을 만들었구나. 마이클 잭슨이 콘서트에 등장할 때도 이 음악 썼었어요. 굉장히 웅장하죠? 슈트라우스 소리. I'm sorry. 꽝꽝꽝꽝꽝꽝. 좋아. 오르간 쫙 깔리고 있죠. 와, 이게 사실 시작 부분이고요. 조금 지나서 나오는 첫 부분인데 이 음악도 엄청 좋아요. 너무 멋있죠? 오, 이상한데. 뭐 이상하냐면. 네. 설명을 못하겠어. 근본이 없어 설명을 못하겠는데, 뭐가 자뻑이 느껴져요.
본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네. 왜 이게 내가 느껴지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초인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본인이 그걸 읽고 자기가 초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은. 나 그럼 잘 느낀 거야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야, 네, 역시 공부를 하면 안 돼. 아니 뭔가 네. 앞에 그 꽉 나온 다음에 앞에는 장엄하다, 네.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나 보다. 맞아요. 평생 동안 그랬습니다. 자뻑이 느껴졌어. 맞아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가 초인이란 말이야? 그런 야, 거죠. 나 음악적 감수성 정말 예민한가 봐. 너무 잘 집으세요. 정치 안 하시고 음악적으로 하셨으면 조사도 덜 받으시고 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겐또거든. 겐또? 겐또. 느낌적 겐또? 야, 그 느껴졌어 나. 정확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내가 역사 공부를 쭉 해봤더니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보다 내가 더 흥미로운 사람 같다. 이야, 나는 내가 놀랍다. 이걸 찍어내다니. 설명을 못하겠어. 근데 앞에 듣자마자 이 사람 뭐 좀 과하다. 좋았어. 네, 자존심이 좀 과한 면이 있죠. 왜 그러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릴 때 뭐 천재 소리 들었나 보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젊었을 때부터 쭉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천재. 네. 당대 유명한 음악가들 아, 너 잘한다, 잘한다. 그렇죠. 이런 소리 듣고 자랐구나. 그렇죠. 비난을 별로 안 받았던 사람이에요. 음악적 재능도 실제로 대단했고. 대단했죠. 알아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얘를 키워주고 막 그랬습니다. 오케이. 경찰들한테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겐또. 수사기관에 연락 좀 해줘. 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보다 김청수님이 더 흥미로우신 분 맞죠. 자,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음악의 재능을 보였어. 우선은 요 시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낭만주의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낭만주의 음악 딱 쉽게 설명을 하면 아름다운 음악, 재밌는 음악 이런 음악들이 낭만주의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기 낭만에서 이게 좀 복잡해지면서 점점 현대음악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나 지금 이어폰을 내 목에 걸었는데 목이 너무 떠요. 갑자기 눈이 풀리고 있어. 갑자기 내가 왜 호흡이 곤란하지 했는데 이어폰을 목에 걸었는데 너무 쪼인다 이거. 자, 그래서 낭만이 어째? 낭만주의 음악들이 끝나면 이제 음악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고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야 이것도 음악이야. 아, 오케이. 이런 게 막 등장할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으면 아 서정적이고 아름답다 그런 음악의 끝자락이었다 이 사람. 끝자락. 그래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점점 커져서 이 사람 음악이 오케스트라가 제일 많아요. 사람이 인원수가. 그러다가 나중에 현대 음악이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실내악으로 돌아가고 그렇구나. 점점 소규모가 되는 웅장을 들려주 마 이런 거. 그렇죠. 웅장한 음악, 찬란한 음악 이런 거에 대명사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감동을 퍼먹이 주마. 그렇죠. 퍼먹이 줍니다 그냥. 오케이. 이해했어. 그런 시대야. 위넨에서 태어났고 1864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85세까지 살아요. 그 정도로 오래 살았고 재밌는 건 이분의 아빠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제가 쭉 설명드렸던 작곡가들은 아버지가 뭐 음악을 좋아했다거나 영향을 줬다거나 이 정도인데 이분 아버지가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홀은 주자예요. 홀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금관악기 아니야. 금관악기들 중에서. 대박 큰 거 아니야. 그렇죠. 관악기들은 그걸 쭉 피잖아요. 네. 피면 엄청 길어요. 네. 그 긴 걸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꼬아놓은 겁니다. 말 알았어. 그 혼을 엄청 잘 불었던 분이에요. 위넨에서 왕립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호른 주자였고 오케이. 독일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 그 정도로? 호른 하면 아버지야? 아버지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야 위넨에 가면 그 대단한 호른 주자 있잖아. 이 정도였는데 이분이 그래서 자기도 곤조가 세고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이어서 바그너의 음악 연주를 하는 기회가 오잖아요. 보통 이제 연주자들은 곡을 고르는 권한이 없어요. 음악 감독이 곡을 골라오는 거지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시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바그너 음악만 연주를 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아, 바그너 이 새끼 진보주의자. 그렇죠. 아버지는 보수적이었구나.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그렇다고 뭐 브람스 파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호른 연주하기에 이건 안 맞는 음악이다.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하고, 바그너 내가 듣지 않으니 성격도 거지 같고, 다른 사람 부인 뺏어온 놈이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인간 자체가 싫다. 굉장히 싫어해요. 나중에 바그너도 그걸 알아가지고요. 그 오케스트라에서 내 곡을 연주하면은, 먼저 아예 얘기를 해줘요. 내가 어떻게 써야 선생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가 호른을 너무 어렵겠습니까? 호른은 입지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 네. 바그너도 예쁘게 좀 봐주라, 씨발. 그런 거야. 그랬는데도 오케이. 대놓고 욕을 하고, 심지어 바그너의 그 일파들 있잖아요. 바그너, 뭐 리스트, 한스 폰 빌러, 뭐 이런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음악계 태극기 부대였네. 태극기 부대에도 선봉주자.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호른 연주자만 보면 쩔쩔 매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 아들이 음악을 하는데.